안녕하세요, 정길이 형. 박은 뭐야 이거? 네, 붙이면 붙이. 왜 욕만 있어요? 뭐 탔다고? 받아가지고. 제가 때가 이달의 선수. 때가 아, 이달의 선수인가? 말아 어? 진짜. 일어서 앉으라고 가서 기자간 놈들. 작은 놈들이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저 가운데 상당하다. 원래 키 큰 사람이 앉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키 큰 사람이 가운데 쓰면 작은 놈들 빨리 앉으라고. 작은 사람 사람들이라니 쓰는 거 아니야. 놈들이라니 작은 놈들이라니. 사훈이 형 해보세요. 사훈아 유치 당해야 되니까 작은 놈들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어릴 때 어 야 너 좀 화면발 잘 맞겠다. 양쪽에 목소리 있어가지고 앞뒤로 이기는데요. 앞뒤로 넘쳐요. 야, 너 여기 앉아라. 상훈이 형 여기 앉아줘. 환영하고 들어올래? 깜깜. 너 대표팀 몇 번이야? 생각해요, 갑자마자. 몇 번이 왔어? 한 번. 올해 처음에 5번 하고 그 다음 3번. 네. 30번 말라 그래. 난 처음에 갈 때 36번이 왔는데. 맨 처음에는 24번. 28번, 36번 말해. 네, 끝판이면 다시 또 디스코시에 대표팀 한 번. 네, 이게? 잘 못합니다. 오케이. 자, 호상. 카페했어? 베리그. 아, 이제. 너나, 어제. 기운으로 나왔더라고, 상훈이. 요한 상훈 came to the first time. 조수석에 내려. 너 뭐야, 왜 조수석에서 내려? 이렇게 놀았잖아. 상훈이 운전시켰어요. 상훈 drives his car. 거기. 아, 야. 아이카파 있어. 자, 아까. 미팅 할 때 이야기 다 했고 문장에 나왔을 때 meeting, 즐겁게 하되 기본적인 게 되게 충실하게 아까 이야기하면서 집중해서 yeah. 오늘 훈련이 약간 좀 틀릴 거야. 전에 했던 부분이랑 공격적인 부분이 좀 전술적인 게 좀 들어가니까 그 부분 할 때 집중해서 알겠지?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자 굿! 예! 굿! 하나! 예! 쭉! 한번 뒤로도 했냐 물어봐. 예! 굿! 예! 굿! 오케이! 이제 두 명 허리 틀어줄게! 감성! 예! 굿! 보세요! 예! 굿! 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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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좀 빨리 오케이! 가는 속도! 굿! 굿! 계속 가! 굿! 예! 굿! 나이스! 굿!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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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거기 섰다가 그냥 뒤로 대각으로만 쭉 밀어놓으면 돼. 에이!
그렇게 약하게 하면 됐어요. 헤이 하라고 꼬리 디펜스 할 때도 에이, 계속 늘어지면 계속 수비만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브래시 강하게 강하게 빠르게 복장 복장 그냥 서 있다가 집중 집중 와, 상훈이! 불러, 불러! 상훈! 불러 같이! 상훈! 불러 같이! 상훈! 아이고! 아이고! 와!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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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잠만! 타임 맞춰! 아! White, let's go, we have to do more. And also to practice. 저희는 그렇게 똑같이 하면서 훈련할 시간도 같이 있습니다. So we have to put all everything what we are preparing. We have to put it in the game. 저희가 모든 준비하는 것을 경기에 다 보여줘야 합니다. Like last week we start losing the game on Tuesday. This week we have to start winning the game today.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저희가 경기를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 똑같은 화요일부터 경기를 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Please tomorrow, after tomorrow, Saturday. Bring what we prepared here. Don't forget. 그다음에 내일 모레 그 다음까지 저희가 뭐를 가지고 와야 될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 집중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형 밑으로 보고. 아까 내가 운동할 때도 얘기했는데 결국엔 분위기 싸움이라고.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볼을 뺏겼어. 조준적으로 좀 같이 화이팅하면서. 야 누구라고 안 짜증나서 볼 잃어버리면 우리 동료가 운동할 똑같아. 다 컴플레이닝이야. 아, 골 뺏겼어 또. 집에 안 내려와. 아니라고. 어? 분위기 싸움이야, 분위기 싸움. 같이 파이팅 해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운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분위기라고. 파이팅 하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싸우면서 부딪히고 말 많이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지금. 어? 패스 기본적인 걸 실수했을 때 짜증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우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다독여줘야 됐다고. 집중하자, 우리. 네. 그래서 어제도 훈련하는 거 보고 좀 더 어린이들 도와주고 싶어서 이번 연대 많이 뛰지 못했잖아. So I think that you
I want to help him to have more attention in the game so he can choose better. 하는 게 좀 더 맞죠. 선택권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멍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슬아 아까 굿 패스였어. 얘네들도 좋았어. 결국 이 윙. If they come pressing, 상대방이 구슬 이제 압박을 올 때. 너가 패스 다시 준다고 하면? Come again. Don't run away. Come from inside. 와봐 다시. I can give and then he can change. He can switch. 그러면 너가 이제 반대편을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 아!